여의도였는데 자고 일어나면 바다야. 이건 마술이죠. 마술. 뭐야? 뭐야? 저 파란색 아래로 들어가지. 바로 배라네. 배를 나러 가네. 들어오시죠. 네?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올라서 주시고요. 네. 몸무게가 먼저 측정될 거야. 체중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78.9kg. 신상 정보를 입력하고 직접 입력해 주세요.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키 만으로. 만으로 20. 아, 거짓말 하면 안 돼? 안 되죠. 아, 그럼 신장도 다시 적어야 되는데. 187로 적었거든요. 장난하시면 안 되죠. 아, 장난하면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아침에는 170, 저녁에는 169거든요. 그럼 169. 그 다음에 나이? 169 적기에는. 검사를 시작합니다. 여기 앞에만 보시고 딴 데 고개 돌리지 마시고 움직이시면 안 되거든요. 어, 고개 돌리면 안 돼.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안 돼. 79kg 돼지야, 돼지. 미안하다. 코라. 러브. 야, 체지방 측정 좀 하겠습니다. 체지방이요? 체지방이요? 네. 선생님, 누가 봐도 저 체지방이 많은데 재야 됩니까, 선생님? 저는 체지방이 많죠. 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5kg만 좀 줄여주세요, 선생님. 이거 제가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요. 나는 체지방 싫어. 체지방 싫어. 아, 안녕하세요. 일바입니다, 일바.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뭐 혜택이 있어요? 젊은 사람? 응? 칭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신가요? 뭐 하는 거야, 저기? 뱃일에서 체지방 빼는 거냐고. 어, 우리 체지방 오시네. 우리 동생이 얼마나 다이어트 많이 하는데. 아니, 왜 인바지를 저 갑자기. 누가 봐도 고지방인데 왜? 최고지방. 어, 이왕이면 최고가 되지. 그렇지. 한 번씩 다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오래 걸릴 것 같아. 제일 측정의 자세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날씨 너무 좋다. 배 타기 좋은 날씨다. 아, 저 이렇게 파이팅 넘치지? 뭐 아침 아, 날씨가 너무 좋다. 아침 뭐 정말 바보다. 뭐가 돼? 기쁜데 아니에요? 왜 어깨춤을 추는 거야, 왜? 아니, 뭘 드셨는데 기분 좋은 거 보니까. 뭐 잘 먹고 왔습니다. 라면 셰프 하나 좀 주세요. 10년 동안 라면을 먹는데. 야, 온다. 야, 저지방 들어온다, 저지방. 야, 저지방, 빨리 와. 야는 뭐야, 얘는. 멸치 같은 거지. 멸치 같은 거. 뼈까고. 나 좀 있던데, 그래도? 다들, 사위들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다들 쪘어요. 맞아. 쪘어. 응. 아닌데, 얘 말랐는데. 얘는 그대로인데, 나머지 우리. 난 쪘어. 나 쪘어. 나 쪘어. 나 쪘어. 이게 약간 1박 2일이 식습관을 이상하게 만들거든. 불규칙하니까 이게. 불규칙하고 또 이게 되게 폭식하게 만들어요. 폭식해. 그리고 그 전날에 못 먹으니까 막 뭐라고 때려놓게 되더라고. 저도. 집에서 못 먹어졌을 때하고 여기에서 지금 인바졌을 때하고 4kg가 차이가 나요, 지금. 그만 먹어. 4kg를 먹어. 밥을 갈아야 될 거 아니야. 이곳은 경상북도 영덕군입니다. 보시다시피 시원하고 탁 트인 동해 바다가 아름다운 영덕은 대게의 고장으로도 유명하죠. 정말 유명한 곳이네.
최근에는 탕주하고 영덕 구간이 개통이 돼서 수도권이나 서해안에서 영덕에 오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많이 됐어요. 아, 맞다.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예전에는 국도로 계속 왔어야 돼서 부산보다 더 걸렸던 게. 네. 자,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은 영덕 강구면에 위치한 작은 항구 하저항입니다. 하저항. 항구하면 뭐가 떠오르죠? 목포.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배. 좋아. 배. 바다 사나이잖아요. 마도로스. 그래서 이번 여행의 콘셉트는 여름맞이 몸짱 특집입니다. 딱 하루만 아니야? 하루만에 어떻게 몸짱이 되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로망이죠. 30일 후에 몸짱의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진짜? 징그러워. 마음에 드세요? 제가 특별히 정말 이거 준비하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내가 이럴 거면 몸을 안 만드는 거야. 이거 봐봐. 얼마나 안 어울려, 뭐 얼굴에. 난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준영이도 안 어울려. 준영이도 안 어울려. 푸꾼이 봐. 푸꾼 어울리잖아. 어. 내가 어울려? 형 얼굴하고 어울려요. 얼굴하고 어울리잖아. 합성 같아, 여기까지. 오히려. 아, 나한테 어울린다. 나 이런 사진 좀 하지 마. 나도 오히려, 좀 이런 사진을 해줘. 오히려 사진이 이러니까 어울린다. 형은 이거는, 운동한 게 아니라 무슨 약 부작용 같아. 이거는 딱 정확하게 이 밑으로만 운동한 사람 같아. 이 밑으로만. 이거 동구가 어울리네, 확실히. 아, 동구 어울려, 동구. 동구 어울려, 확실히. 어? 아, 근데 형 이 동작 되게 자주 하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몸짱 훈련을 하기 전에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안 좋은 소식부터.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을 덮을 만큼 좋은 소식인가요? 진짜 밥 먹고 가는 거? 선생님 올 수도 있나 보다. 누구 선생님? 아, 필라테스? 양정환 씨나 뭐, 아름 씨나.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 지금까지 했던 조업과는 차원이 다른 역대급 조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조업을 하려고만 하면 꼭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기상 관계들에서 조업이 힘들었던 대구 기상 관계상 취소를 했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 나쁘면 뭐 어쩔 수 없잖아. 저희가 기상청에 물어봤습니다. 비 올 확률은 0%, 0%. 고로 조업을 나갑니다. 자, 오늘 할 조업은 문어 조업입니다. 문어? 조업. 문어? 문어 해봤잖아. 아, 그거 새벽이 완전 새벽이야 그거는. 야, 문어! 파티다! 이렇게 됐어! 갑자기 존댓말 하시게 되네요. 자, 어차피 두 명 걸릴 것 같아. 이 두 명이지, 뭐, 이 두 명. 몰지 마라. 이거 되게 민감한 거니까 몰지 마세요. 전쟁이다잉. 그래서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좋은 소식. 지금부터 하게 되는 몸짱 훈련 결과에 따라서 한 명은 조업 면제입니다. 뭐야, 그게. 그럼 얘 바로 그냥. 아, 그냥 지금? 결과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교치라면 형이 엄청 유리해. 아니지. 아니, 티가 안 나지. 바로 전에 먹고 가는 거 유리하지. 라면을 그렇게 먹고 가는 그러니까 이게 몸무게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 명의 선생님에게 몸짱 훈련을 받을 건데요. 1등은 배지 2개, 2등은 배지 1개.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선생님의 말을 가장 잘 따른 멤버 한 명에게는 칭찬 배지 1개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훈련이 끝난 후에 가장 많은 배지를 획득한 멤버 한 명은 조업 면제입니다. 이곳에서 첫 번째 헬스 훈련을 할 건데요. 헬스. 바닥에. 벌써? 네, 훈련을 맡아줄 첫 번째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이분은 한국 최초 최연소 세계 보디빌딩 선수권 대회 우승 보디빌더계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와. 어쩐지 다르시더라고. 제가 TV에서 그러니까 뵀어요, 엔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영덕 헬스. 네, 저 헬스장에서 나왔어요, 헬스장. 늦은 거 아니죠? 아예. 제가 TV에서 그러니까 뵀어요, 엔지. 발가락에도 근육이 있어요, 발가락에도. 네. 와. 와. 양말 봐봐, 건강력만 아주. 아니, 이게 어딨지? 정말. 우와. 하트가 있어, 하트가. 준영이 형 똑같아. 그래.
두 뼘 반. 저는 IFBB 프로 바디빌더 김준호라고 합니다. 김준호? 김준호라고 합니다. 김준호? 김준호라고 합니다. 김준호? 김준호 선수. 선생님 때문에 맨날 이 검색어가 민트로 내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 영화 검색어네, 바로. 영화 검색어네. 뒤에 여기 선생님 몸이 하나 있으시다고. 네. 한 분만 있으신 거예요? 네, 딱 한 명 있어요. 아니, 다 같은 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볼 때는 저거, 저 몸. 아니야, 저거. 이거? 이거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는, 이거 난 준영이, 준영이. 난 준영이. 이거 아닙니다. 네? 이거 제 사진 맞아요. 에? 이거? 이게요? 이건 진짜 외국인들 피지컬인데? 아, 요건 이제 그 시합 나갈 때 네. 위에 그 좀 더 이렇게 강렬하게 보이기 위해서 컬러링을 해요. 여기 오리. 왜 이렇게 눌렸어? 그치, 오리가 있어. 오리가 있어. 숨은 잡기 오리를 찾아. 애기 초급사 사장님. 여기 눈이 보여서 봅니다. 그렇지, 그렇지. 맞았어요, 오리.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오, 진짜 이거 오리 같다. 힘줄들이. 포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살짝 제가 못 믿겠으니까. 원래 김준호가 노출을 좋아하는 거야. 제가 노출 좋아하는데. 지금 운동을 안 하고 싶어. 어깨만 어깨. 노출이야. 노출이려고 그래. 어깨. 와. 어머. 야.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뽑는 이런 포즈하고. 야, 진짜 좋아하시네. 이런 포즈. 와. 야, 배다 배. 어? 야, 배야 먹골 배다야. 어? 형, 형 얼굴만이 없어. 그렇지. 우와. 우와.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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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프닝을 하는 동안 김준호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체지방을 측정을 하셨고요. 그 결과를 분석하셨습니다. 선생님, 몸 상태가 좋은 순서부터 네. 발표해 주세요.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어? 20대 초반에 몸 상태를 나타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요? 40대는 1대밖에 없는데? 나야? 저 나 40대 아니야. 40대예요. 나 40대 아니야. 없죠. 왜 나 수도 있지. 나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알겠어. 나야 나. 오늘의 1등. 네. 차태현입니다. 차태현 얘가 요새 완전히 그냥 골골한데 네. 힘들어서. 왜냐면 그 지금 전체적인 범위가 이 표준 안에 다 들어와 있고요. 평상시에 관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태현이 형이 거의 안 빠지고 유산소를 한 시간씩 뽑아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2위. 김종민 씨. 아이고. 김종민 씨. 아이고. 야, 동민이 몸 좋을 것 같다 그랬어. 동민이 형. 아까 저기 식사에서 막 걱정을 하셨는데 골격근 양이 상당해요. 골격? 얘가 빼자고 네. 좋아. 이분도 차태현 씨하고 같이 평상시에 꾸준하게 몸 관리를 하신 게 이런 데이터도 나타나요. 아니, 지금 윤동근 아직까지 안 나왔어. 이거 약간 습관질 아니야, 지금. 3위. 3위가 이제 윤동근 씨. 나왔네, 나왔어. 나이로 따지면 30대인데 지금 차태현 씨나 종민 씨에 비하면 나이는 적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량이나 기타 등 이걸 비교해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우선 그래서 차태현 씨가 그래서. 1위를 하게 되신 거예요.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4위인데 20대인데도 불구하고 20대야. 거의 뭐 한 30대 중반에 해당돼요. 지금 체중에 비해서 근육량이 너무 약해요. 없어요. 근육량이 근육 없어요. 봐도 반대로 체지방은 좀 많이. 왜냐면 이거 많이 때리거든요. 많이 먹으면 많이 다행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체지방도 없어. 다음으로는 이제 5등. 야, 내가 꼴찌 당했지. 5등은 자해야. 자, 5등은 우리 김준호 씨인데. 우와! 다행이야, 똑같이. 저도 6등. 그니 어떻게 했지? 저도 김준호지만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왜요? 왜요? 목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그게 안 좋아요? 40대의 어떠한 그 몸 상태이긴 한데 체중도
과체중이고. 과체중? 체지방이 너무 많아. 체지방은 뭐예요? 지방. 그러니까 몸의 지방. 몸무게는 체지방 무게와 지방 무게를 합쳐서 몸무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지방 무게라는 건 뭐냐면 돼지방은 뭐죠? 돼지방은 뭐죠? 돼지방은 없어. 돼지방. 돼지방에서 보통 우리가 돼지가 아니라 돼지방.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암흑기로 접어든 분이 한 분. 암흑기요. 지금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들어볼게요 일단. 예, 예. 이제 그 아니, 지금 예, 예. 체중이. 예예. 예. 체중이. 우선 여기서 지금 세 자릿수를 나타내는 사람은 백호권 씨밖에 없고. 근데 5kg가 좀 더 나왔어. 우와! 근데 집에서 쟀을 때보다 5kg가 더 나왔다. 그 측정할 때 오류 발생했잖아요. 기계가. 유일하게 오류 발생시켰어. 오류입니다, 오류. 여태까지 그 측정하면 그 오류 나오신 분은 처음이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하기에 앞서서 긴급 하나, 뭐 급하게 재난 하나 드릴 텐데 아까 누가 허벅지 씨름 말씀하셨잖아요. 허벅지 싸움 하자, 허벅지 싸움. 아니, 우리 허벅지 주는, 태현이 형이 제일 잘하거든요? 선생님하고 허벅지 씨름에서 이기시면 제가 뺏지 않아 드릴게요. 추가, 추가예요, 추가. 이 허벅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선생님 맨날 이거 운동하시는 분인데. 아니 이런 분 잽이 안 된다는. 정말 이기시면 뺏지 않은 추가 드릴게요. 우리하고 진짜 문제 왜냐면 왔어. 이제 마지막이야. 힘 다 빠지면 나. 빅매치 바로바로. 앉으시죠. 바로 이기는 거 아니야? 형 몸무게는 형 돌아가요. 이게 어차 절대 못 이겨. 잠깐만 이거 이걸 이긴다고? 이거를 이렇게 하기도 어렵게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 아 야야야야야. 몸무게를 잘하다 이거. 야야야. 네 이왕이면은 한 번에 쫙 벌려주십니다. 조개 벌리듯이 쫙 벌려주시면 좋아요. 5초 아니 10초 어떻게? 가겠습니다. 오늘 버틴 사람 준대요. 자 30초 안에 만 승부가 나면 됩니다. 아 선생님 처음. 자 준비. 감상하게 되네요. 발부터 아예 해보신 것 같아요. 나도 쎄. 아이를 세 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요? 네. 준비. 준비. 시작. 우와. 우와. 세구나. 세구나. 이게 뭐야? 이게 수박 짜기듯이 그냥. 그게 뭐야? 무슨 거 아니야? 야, 뭐냐? 나 이쑤시개냐? 아니, 팔보다도 얇어. 팔보다도 얇은데. 안 봐. 이게 뭐야, 나 무서워. 버텨. 버텨. 쫙! 시. 시작. 아니, 무서워. 꺾자. 야, 너 진짜 거 아니야? 나 끝난 거야? 끝난 거. 달라. 준비. 시작. 시작! 시작! 와, 뭐야, 깜짝 놀랐어. 선생님,
끝까지 찢어주세요, 이번에. 아, 이 상태로 여기를 눌러버리면 돼요. 매미. 매미야. 김준호 대 김준호의 대결입니다. 맞춰. 아, 야, 종민아,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나 봐, 진짜 한번 해보려고.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세다! 우와! 우와! 너무 힘들어. 긴한다니까 이거. 어우, 좋아. 세다! 우와! 우와! 너무 힘들어. 긴한다니까 이거. 어우, 좋아. 처음에 버텼는데.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거야. 지금 여섯 명 다 상대했는데도. 대포군 씨가 진짜 잘해. 진짜 세네. 대포군 뺏지 않았어? 대박이다. 저는 세요, 선생님. 자, 이제 번외 게임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 준비 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 그 다리 쪽 관련 그 운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 관절 같은 데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 동작 들어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다리를 좀 벌리시고 그다음에 몸을 앞으로 좀 이렇게 숙여주세요. 그래서 더, 더 좋죠. 아유. 손바닥이 바닥에. 다리 벌리고. 아유. 손바닥이 바닥에. 아니 여기 다들 왜 이렇게 신체 나이들이. 아유.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무릎이 바닥에 닿으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안 되는구나. 하나, 다시 하시면 됩니다. 셋. 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사모님도 혹시 운동하시다 만났어요? 저 그 아내는 원래 그 같은 보디빌딩 선수 출신이고요. 국가대표 선수였었어요. 우와. 제가 이제 가리켰던 그 저의 제자였어요. 제자를 이제. 제자를. 와, 그러면은 데이트 신청을 같이 닭가슴살이나 먹으러. 자기야, 같이 단백질 한잔 할까? 커피에 단백질 떨어지고. 체육관에 가서 벤치 한번 같이 할까? 취미가 맞으니까. 그런 정도? 멋있다. 부럽다. 다음 진행할 게 이제 그 버피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한번.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잠깐 옆으로. 어려운 건 태현이한테 하면 안 돼. 아니, 제가 할 거예요. 아, 진짜 맛있네. 버피 테스트는 그냥 간단해요. 하나, 둘, 아, 이거. 셋. 아, 이거. 이거 있어요. 와, 이거 기합인데, 이건. 하나, 둘, 셋. 되게 어려워. 아, 만세 나라. 둘, 아, 셋. 아래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자세가 절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저 준호 씨 같이 막 그냥 막 이렇게 정말. 형은 이렇게. 칭찬 배지 얻기 길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저 지금 뱃일 시작하면 안 됩니까? 한번. 홀! 한 20개 정도. 20개요? 여기 해보도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 마지막 구경 없습니다. 그래, 형. 많이 하면 어때요? 준비가 이상한데. 19, 그 다음에 20, 그러면 2개 더. 이거 6형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가 19을 크게 해야 돼요. 오케이. 형, 긴장해, 이거예요. 19까지 못 가, 해봐.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준호씨 다리 쭉 해야죠. 준호씨 다리 쭉 해야죠. 아니 지금 대포 씨한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종민 씨. 둘, 셋. 아니 측정한 거하고 다르네. 왜 대포 씨 자꾸 앞으로 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개. 아니, 마지막 구경 없습니다. 한 분은 절로 가 계시고 한 분은 저쪽을 보고. 진짜 힘들다. 나 못하겠어. 오늘 끝. 아니 버피 테스트에서 이렇게 망가지나? 되게 힘들어 이거. 관절이 나간 것 같은데.
준비 운동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헬스 훈련을 받아봤고요. 몸짱 훈련의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1등한 멤버는 2개, 배치 2개, 2등은 1개. 열심히 하신 분은 칭찬 배치 하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자, 그리고 이번 테스트의 1등에게는 점심 식사 배식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배식 권한은 뭐야? 아, 이거 좋다. 배식이 뭐야? 누구지? 밥을 준다고 주는 거를 마음대로 나눠주는 그 사람 못 먹어? 그 사람 마음대로 안 주면 못 먹는 거. 아, 급식 엄마처럼 퍼주는 거야, 이렇게? 그치, 급식 엄마 되는 거야. 나 1등 합니다. 나 진짜 많이 줄 거야, 형들. 점심 메뉴에는 영덕 대게 정식과 어머. 여러분들을 위한 건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닭가슴살하고 뭐 고구마 이런 건가? 닭가슴살 아침에도 먹고 왔는데. 자, 녹화 바로 가겠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이 좋은 바다의 배경으로. 선생님, 이번에 하는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인가요? 네. 그 스쿼트 웅크리는 자세를 유지한 채로 그 무릎 위, 다리 위쪽에 요 물컵을 올려놓은 거예요. 오,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와,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이거. 자, 이거 여기다가? 네, 허벅지. 지금 허벅지 다들 완전 이렇게? 이렇게? 오, 밑에는 아직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 오랫동안 버티는 건데 1대1 대결 하겠습니다. 1대1 해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이 지면 탈락이고. 이거 왜 있어요? 아, 엉덩이 되나 보다. 이거 만약에 이제 힘들면 뒤로. 통덩. 에이. 엉덩이 여기 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대결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무작위로 뽑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뽑아주시는 두 명이 바로바로 대결할게요. 이거 2등도 하나 줬으면 좋겠다. 2등 하나 드립니다, 그렇죠? 1등 두 개, 2등 하나.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 아, 다시 보기로 봐. 부르의 공짝. 김, 황준호. 김준호. 김준호. 김준호 씨 나오세요. 김준호, 윤동구. 윤동구 또 한 번. 윤동구. 아, 윤동구 말고. 자, 건. 아! 윤동구. 윤준호 탈락. 나는 물러설 수 없다. 자, 레디. 야, 어차피 도찐 개찐이야. 됐죠? 예. 됐어, 됐어. 됐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동구. 자, 준비. 아, 그렇지. 생각해요. 됐다. 자, 그렇지. 그렇지. 야, 일만하다. 손을 드세요. 손을 드세요. 김종희, 너 대지 마. 너 좀 됐어. 김종희 됐어.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앉아 있어. 김종희, 너 더 일어나. 더 일어나. 앉았어. 더 일어나. 앉았어. 진짜 안 닿고야. 안 닿고. 안 닿았어. 나. 안 돼, 안 돼. 이거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야. 와, 나 하루도 안 힘들어. 일단 여기서 살짝. 어, 종민 잘한다. 야, 살벌하다. 손을 드세요, 손을 드세요. 종민, 너 대지 마. 너 하나도 안 힘들어. 오호. 그냥 의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자, 해봐, 해봐. 첫 번째 대결은 김종민 씨가 올라갔습니다. 큰일 났다. 자, 준비. 아, 그게 기본 자세? 아니, 이렇게 또 하면 되잖아. 오케이, 준비. 준비, 시작. 손을 높이 들고 가슴을 준영이 자세 잡았다. 야, 자세가 동구가 다르다. 힘든 자세야, 지금. 준혜가 힘들지 않는 자세. 이게 FM이고. 아, 이게 FM이야. 오, 기대지 마세요. 야, 동구 자세는 전 너무 힘든 자세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동구 자세는 너무 힘든 자세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힘들어 지금. FM 왔어, 자세. 내가 버티는 잘하니까 이게 하는 거. 선생님, 저 근육이 없는데 칭찬해 주세요, 꼭. 대단하세요. 칭찬 받고 들어가. 칭찬. 칭찬 받고 들어가. 입수. 정준혁 씨. 씨?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야, 물컵 와, 간다. 악바리들이다. 와, 이거 진짜 짱. 많이 버티 깡으로. 여기까지 아침에 해야 된다. 정준혁 씨. 아, 이거 진짜. 난 당하겠다. 야, 무릎 다쳐. 그냥 포기 한 명이. 어? 정준혁 씨. 씨?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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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많이 버티 깡으로. 어? 동구 지금 다 떨어져. 아! 괜찮아? 야, 이거 정말 이거 야, 입수 밑에! 선생님! 준비하시고 시작! 엉덩이 떼주세요, 보여. 어, 흔들려. 오, 야. 오! 뭐야, 뭐 지진 와? 오! 물 떨어진다, 물 떨어져. 누가 물 떨어져. 어, 기빨개졌어, 근데. 대포공 기빨개졌어. 대단하다. 아니, 허벅지는 자태하는 게. 와, 진짜 안정적이다. 야, 얘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뭐. 나랑 비슷하다, 딱 나랑 비슷하다. 야, 커피 한잔 해도 되겠다, 야. 너. 아, 부정성으로 가야 돼. 우와, 우와. 아, 너 고혈압 온다, 지금. 커피가 빨갛다. 우와. 물 떨어진다, 물이 떨어져. 물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저 앞으로 떨어집니다. 야! 앞으로 떨어져. 야! 앞으로 뒤로 가야 돼. 뒤로 가, 차라리 뒤로 가. 차라리 뒤로 가. 뒤로 빠져, 뒤로. 뒤로 땡겨. 뒤로 땡겨. 앞으로 떨어져. 야! 땡! 땡! 오! 이게 아, 최악이야. 아, 최악. 아, 최악. 최악을 아, 열심히 하고 팀 힘들어 이거? 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와, 거의 뭐. 아이가 들어간다. 물변에 갑니다. 네, 결승전입니다. 1등 배치 두 개. 일단 종민아 좀 앉아 있어. 30초 후에 물뿌리입니다. 어. 아, 계속 뿌리는 거 뒤에서? 30초 후에 웃긴다. 들어간다. 물변에 갑니다. 시작! 종민아, 버텨봐, 종민아, 버텨봐. 무릎 대지 마세요. 준영아, 우승해야 된다. 준영이 좋아. 야, 두 번째는 말도 안 된다. 빨리 올 거예요. 아, 근데 준영이가 은근히 안정적이야, 지금. 이건 무조건 균형으로 잡아야 돼. 준영아, 그러다 힘이 안 나간대. 핸디캡 들어갑니다. 30초. 30초 됐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핸디캡 들어갑니다. 뭐야? 핸디캡 들어갑니다, 핸디캡. 오씨! 오씨! 핸디캡 들어갑니다. 오씨! 이거 뭐한 뜻이야? 오씨! 오씨! 핸디캡 들어갑니다. 오씨! 이거 뭐한 뜻이야? 오씨! 오씨! 들어갑니다. 핸디캡 들어갑니다. 핸드캡 들어갑니다. 아, 진짜. 이게 핸드캡 들어갑니다. 뭐야, 나 바지 들어갑니다. 야, 이거 싸우잖아. 야, 이거 싸우잖아. 사장 아니야? 핸드캡 들어갑니다. 핸드캡 들어갑니다. 너 지금 탈락 아니야? 핸드 김용우 씨. 링겔 들어갑니다. 링겔 들어갑니다. 링겔 들어갑니다. 링겔 들어갑니다. 링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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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탈락. 이정은 링겔 탈락. 자, 링겔 들어갑니다. 자, 링겔이요. 자, 링겔 들어갑니다. 어디 링겔이요? 링겔. 자, 우리 수진이 접종! 접종! 수진이 접종! 접종! 자, 이렇게 해서 차태현 씨가 1등, 정주영 씨가 2등 됐습니다. 자, 오늘 우승하신. 와, 고맙습니다. 와. 네, 칭찬. 요거 이제 칭찬. 프레임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 누가 선생님, 여기는 선생님, 이 자세가 운동 가장 중요하다. 선생님, 1등이 예능입니다. 재밌고 너무 억울해. 즐거워. 선생님, 이게 3등이 너무 억울해. 제가 딱 봤는데 들어보세요. 여기 들어보세요. 제가 딱 봤는데 네.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막 물 뿌리고 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우와! 우와! 누가 너 팔린 거야? 너 체지방지 빼야 돼. 야. 밥한 털도 없었잖아. 야, 형이 주는 거 아니야? 밥은 내가 주는 거야. 바보 태현이가 주는 거야, 바보야. 자, 배식 권한은 우리 1등 차태현 씨가 하는 거였습니다. 멤버들은 이제 점심 식사로 이동하실게요. 잘하셨어요. 이곳이 바로 강구항입니다. 강구항. 바로 옆에는 약 200여 개의 대게 음식점으로 가득한 영덕 대게 거리입니다. 되게 많아. 되게 큰데요? 영국인가? 와, 영국. 와, 장난이다. 내가 배식해 주는 거야? 내가 배식해 주는 거야? 우와. 죽었어. 우와, 장난 아니네. 감식초는 왜 줬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한국전으로 오는 거야? 물 한잔 하시고, 예. 자, 앉으세요. 와, 기가 막히네. 저 다 못 먹어, 혼자. 다른 거 안 줘도 돼요. 라면만 주십시오. 오늘의 점심 메뉴는 영덕 대게 정식과 건강식입니다. 대게는 지방 함량이 적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특히 대게에 많은 키토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근육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차태현 씨가 1등 하셨으니까 1등 하신 분이 알아서 배식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네. 단, 배식받은 음식을 혹시라도 남기면 벌칙이 있는데요. 차태현 씨, 복불복 하는 겁니까? 식초 복불복인가요? 차태현 씨 게임 시작하는 건가요? 이건 기본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 저 기본입니까? 식초 다 먹어야 돼요? 다 마셔야 되는 거 아니죠? 주신 건 다 드셔야 됩니다. 다 먹어야 돼요. 차왕님께서 주신 음료는 다 마셔야 됩니다. 차느님, 차느님? 아유, 우리 부차님. 이거 뭐야? 와! 너무 많이 탔어요! 심한 얘기. 아닌데요? 여러분, 한번 한 빠지기. 차태현님, 네. 우리 한 명만 안 먹는 걸로 가려고 한번 해주십시오. 한 명만 안 먹어, 이긴 사람이. 아빠, 알았어. 한 명만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야.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와! 오호! 와! 오호!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재쓸데없는 일이 좋은 거래, 먹어. 이따 밥하고, 밥 오면 먹어, 같이 먹어야겠다. 네. 밥하고 먹자. 밥하고 먹자. 누가 안 먹었어? 누가 안 먹었어? 누가 안 먹었어? 누가? 안 치게요. 누가 안 먹냐고? 눈이 많이 탔는데? 다섯 명이 여기서 그거 해줘. 그거 해주면 내가 음식 따라줄게. 뭐야? 아유. 헤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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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판 들고. 감식초는 다 드셔야 돼요. 아, 감식초 아직도 안 드세요? 아, 천천히. 아니야, 이게 소주해야지. 먹으면서 먹어야지. 넘을 수 있나? 아니요. 애매하게 45초대. 45초 좋아. 45초. 왜냐면 아. 누군가 떨어져야 되잖아. 오케이, 헐. 왜 떨어져야 돼요? 이걸 다 불만 있어요, 있잖아. 형님? 나는 불만이 하나도 없지. 자. 그대로 앉아있다가 시작하면 엉덩이 떼세요. 시작. 작. 야, 기댔어. 한치. 탈락이야. 아, 기댔어. 한치. 탈락이야. 탈락. 아, 아까부터 봤어. 아, 봤어. 봤어, 아까부터. 와, 나 너무 힘들어. 다리 끄집어내는 거야. 정말. 끄집어내는 거야. 정말. 여기 탈락이죠, 이거야. 김정민 씨. 어,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저리 가봐. 김정민 씨!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왕왕왕. 체력 게임은 안 돼. 아우, 차태현 씨. 잠깐 손 받을 텐데. 닭가슴살로 해볼까요? 이건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먹어? 형, 난 라면. 라면 봐라, 라면 봐라. 대게라면. 잡사봐. 우와. 아, 차태현 씨. 나 분리빵도 주면 돼. 진짜 먹어. 좀비같이 달려도 되니까. 어, 배식 원래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식하기로 한 거 아니야? 왜? 오래버튀기. 이거 오래버튀기 할까? 아유, 힘들어. 아, 다리가 어떻게, 다리가. 나 복근이 떨리지, 이렇게? 나 목이 너무 아프다.
척추가 이렇게 떨리지? 아, 이거 왜 지났어요? 난 라면은 먹어야 똥만 먹어. 어! 아! 안돼! 아, 원정인데! 배가 무섭다! 어떻게든! 아! 어떻게든 먹을 거야! 아우! 아! 달라. 누구야! 아! 아! 누구 달라! 어떻게든 먹을 거야! 아, 어떻게 1분 안 지났어? 1분 안 지났어? 스톱! 어떻게든 먹을 거야! 잘했어. 어떻게든 뭔가 잘했어. 잘했어. 이래서 군부 좋아하는 거야. 군부 좋아하는 게 정말 중요해. 군부. 아. 털었죠. 털었죠. 끝났어. 끝났어. 비켜. 부산 생각해. 다 먹는 거야? 네. 아 좋네. 아. 와 형. 그 뭐야? 그 뭐 주는 거야? 그거 그 청국장 청국장. 라면에다 넣어. 아니 국만. 아 이거 줘야 돼. 나도 형. 아니 진짜 다. 형도 줘야 돼. 이거 글자도. 이거 괜찮겠어? 좋아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음식이야? 아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나도 못 먹어요. 저는 먹을 줄을 몰라. 남기면 벌칙이야. 남김 아웃이야. 동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깝죠. 이거 뭐야? 마 아닌데 뭐야? 왜? 저 계란 예. 아 계란. 그리고 계란 하나에 이 기본이에요. 계란 하나에 기본. 그럼 계란 빼겠습니다. 아 계란 빼면 요것만 나와요. 아 그러면 계란 드겠습니다. 예. 자 양파 하나. 아 양. 아 양. 김치 좀 빨리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죄송한데 이게 사랑해 먹는 거는 형 남기면 그거예요 그거 됐다. 아 자 요번에 플랭크인가 거기에 이거 걔 이거 딱지 들어갈게요. 아 뚜껑 이거 알겠습니다. 플랭크 1등부터 2등 3등 4등 5등까지 숫자적으로 주세요. 선생님 저는 왜 지우개를 하나 주셔가지고 이거 뭐 찍어먹는 건데. 아, 뭐 찍어먹는 거 없어요? 네, 지우개. 그렇지. 지우세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영양식이니까 많이 중요한. 여러분, 다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가게요. 깜짝이야. 아, 손은 상관없어. 손은 상관없어, 지금. 아, 여러분은 진짜 튼튼해지겠다, 이번에. 어? 준비? 경고 한번 해주세요. 경고 두 번이면 탈락입니다. 시작! 고개 들어주세요, 고개. 텔레비 안 나와요. 이게 뭐야? 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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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 얘기 좋아. 이게 뭐야? 고개가 안 들어서 이거. 갑니까? 아, 걔 들어가죠. 아, 그럼 가야죠. 아, 걔 들어가죠. 어? 그럼 갈게요. 아유, 걔 들어가죠. 아이고, 어르신들 잠깐만요. 아유, 아유. 아니, 왜?
4등 하셨어요. 네. 아니, 내가 4등 꼬마 지금 금식을 만들어. 5등입니다. 5등이 나은 것 같아. 제일 세요. 영도 너무 없어. 어떻게 4등을 굳이 했어? 방심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이거. 자, 이제 정리할게요. 네? 뭐 먹은 게 있다고 정리를 해? 뭐 먹은 게 있다고. 지금 4등, 5등이 많이 못 먹었으니까. 예, 예. 역시. 3등 넣어줘, 3등. 3, 4, 5등. 2, 3, 4, 5. 오케이. 2, 3, 4, 5 좋아. 안 되는 징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1등! 야,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먹을 놈 먹는구나. 아,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먹을 놈 먹는구나. 그래요. 한 방에 해결이 되네. 오, 야! 야, 이거 괜찮아. 이렇게 먹고 뭘 먹은 거야? 야, 이렇게 먹고 뭐 하는 거고? 뭐 하는 거야?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야, 지금 손가락 한 것 같다. 대부분이 너무 얄미웠어. 너무 얄미웠어. 하나도 없어, 손에. 밥이. 내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다 빼버렸거든. 와, 나 순수하는 줄 알았어. 나 충치 빼는 줄 알았어. 잘 찾아봐, 이거 하나 있을걸? 와, 대단하다. 벌칙 주세요, 벌칙. 수가 없지. 바다 색깔이 푸른네. 바다 색깔만 봐도 여기가 동해인지 서해인지 다 알아. 난 냄새만 맡아도 알아. 아, 그지? 지금 가는 길이 다 보시면은 해안도로예요, 해안도로. 아, 이거요? 동해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강축 해안도로입니다. 이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푸른 동해바다와 뭐 여러 항구, 그리고 소박한 어촌 등 영덕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명물들을 모두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와. 오늘 딱 그림이 김종민, 김준호 새벽에 우리 깨우러 온다, 문어잡고. 내가 딱 보니까 그런 분위기. 가자, 가자. 추워. 다리 힘이야. 다리 힘이야. 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필요한데? 바람 부는 거 아니야? 명하는 거 아니에요? 추워. 입수다, 입수, 내가 볼 때. 와, 파도 봐. 나 이거 처음 봤거든. 이렇게 추울 줄 몰랐지. 여기서 뭘 하려고 추운데? 와! 몸짱 여행 두 번째 코스는 전지 훈련입니다. 타이어 메고 뛰고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아, 타이어? 우리. 자, 여러분의 전지 훈련을 맡아주실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디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애기들이야? 애기들? 꼬맹이들? 어린이 유도단인 같다. 아니야? 조 선수 있잖아. 조. 쌍둥인데? 맞아. 조화성? 안녕하세요. 아, 조춘호 선수 그 맞죠? 준호 아니고 준호. 아, 예, 예. 아, 조준호 선수. 조준호 선수, 조준호 선수 맞죠? 자, 준호예요? 쌍둥이 준호. 김준호 선수. 아, 반갑습니다. 형제가 유도 선수예요? 네, 막내까지. 아, 막내였어요? 네. 여기를 이렇게 오셨어요, 1박2일까지. 몸짱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운동을 시켜드리려고. 아니, 이미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많이 했을 때 거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야지 몸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대표권 형이 유도를 했었어요? 아, 큰일 나세요. 저기 허벅지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제가 했네. 했죠?
형님이 닭껌을 잘했네. 했네요. 형님이 닭껌을 잘했네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도 배우겠어. 뭐 배우 죽겠어. 우리 이미 다리가 힘이 풀려서. 그래서 상체 운동을 준비했어요. 오빠 아까 하체 찢었으니까 상체 찢는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나갔거든요. 저희랑 이 앞에 매장 매운탕 집 가가지고 예. 매운탕 먹으면서 그냥 끝내죠. 그것도 좋죠. 그렇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춥죠. 아, 이러면 더 추울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안에 이거 이너를 입는 사람들이 아닌데. 옷 잘 뜨거웠어요. 아, 선수가 이런 거 입으면 어떡해. 아, 맞아. 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몸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도 선수들이 준비 운동 겸 뭐 보조 운동으로 많이 한 유도 푸샵 해볼 건데요. 유도 푸샵이요? 팔부터 시작해서 허리, 등, 그리고 어깨까지 해서 정말 상체 위주로 해서 강한 남자의 상징, 강한 남자의 상징. 이 유도 푸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시범 저기요, 나오세요. 강한 남자의 상징은 턱을 덜덜덜덜. 추워가지고. 이게 아무리 근육을 키워도 추위에 장사가 없어요. 그럼요. 근육이 아무도 꺼져. 지금부터 설명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메인으로 이제. 턱을 너무 떨어가지고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선혁 선수가. 그럼 제가 먼저 일단 시범을 보이고. 예. 아, 잘한다. 자, 일단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려주시고. 예. 그대로 이제 손을 짚으시고 여기서 이제 일반 푸시업은 그냥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자, 여기 뒤에서 그대로 어깨를 낮춰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렁이 같은 거요? 네, 지렁이 같이. 근데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뭐라 할 거냐면 이 동작으로 앞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요? 자, 앞으로 가보세요. 총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턱을 너무 떨어가지고 의사선도 잘 안 되고. 자, 갔다가 올라오면서 다리를 이것도 하체에 힘이 들어가겠는데?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전신 운동도 되면서 굉장히 강한 남자 이게 상징이에요. 자, 세분 한번 마주 보시고 한번 해볼게요. 야, 이게 지금 다리가 저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운동 너무 많이 해서 다리에 이제 어깨 넓이 좀 이상 벌리시고. 아,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이고. 아,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려가세요. 우와! 내려가셔야 돼. 이렇게 내려가세요. 아, 잘하시네요. 아, 제일 잘하시네. 자, 여기서 포인트가 푸샵처럼 그냥 일자로 내려가. 예. 어깨부터 쑥 들어갔다 올라오는 생각으로. 쑥 들어갔다 올라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아, 잘하시네요. 40대 이상은 이 방법부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되는데 왜? 되는데요? 무릎으로는 괜찮아. 저희 지금 이제 연습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저희가 30m 경주로 할 거예요. 30m 경주로 할 거예요. 와, 뭘 연습했냐? 이걸 갑자기요? 이걸 뭘 연습했냐? 지금 나 했잖아. 뭘 했다고? 지금 나 했잖아요. 흑장난. 아니, 이거는 뭐라고 뭐 사네? 이거는 30m 어떻게 가요? 원래 많은데 추워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벼랑간에 바짝하고 우럭 매운탕에 먹으러 가겠습니다. 막무가내. 아, 그래요? 아, 이걸로 가는 거야? 이게 이런 기술들은 다 눈으로 보고 훔치는 겁니다. 예. 선생님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두 분이 자, 선생님 시범 먼저. 선생님 시키는 방송입니까? 아니, 어차피 아니, 이래 그럼 선생님 왜 불러요? 아니, 그러면 그거 어때요,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거북이처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30m.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추워요. 해야 되는 건 우리예요. 맞아요. 이런 학생들을 꼭 칭찬해 주세요. 아주 칭찬드립니다. 이거 들어오시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제자들이 다 성공하면 그때 축구의 세레머니를 한번. 아니 왜 다 좋고. 그러면 우리 편 나눠가지고 만약에 저희 편이시면 제가 들어가고 이쪽 편이시면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는 몰라. 축구는 생각하지 마세요. 형 팀이 이렇게 나눠진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팀이에요? 우리 배지를 일단 이긴 팀한테 몇 개 줘요? 이건 사실 몸풀기 게임인데
아니 몸풀기 있어요. 몸풀기 있어요. 아니지 아니야. 몸풀기예요? 아 뭐 선생님도 아무도 몰라 지금. 이거는 배지랑 상관없이 벌칙이 선생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아, 그래. 공정하게 그냥 선생님들까지 참여하셔가지고 아, 마지막 주자가 선생님. 나는 똑같이 생겨서 아무나 들으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 아무나 들으라면 아무나 들으라면 그림은 똑같아요. 자막 넣어드릴게요. 자막 넣어드릴게요. 솔직히 그 진팀에 그 코치 한 명, 선수 한 명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진팀에 선생이 한 명 뽑아서 들어가는 걸로 어떠세요? 와. 자 그러면 아, 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 제일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래 제일 노력하지 않는 사람 우와 제일 노력하지 않는 사람 아, 한번 튕겼다가 다시 올라오면 돼요? 나 튕겼다 아 허야 아 아이고 내 발을 얼마나 갖고 와서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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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갖고 와서 아, 힘이 돼요? 아, 정말 꿀팁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하고? 너무 점프하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두 번이야. 졌다, 졌어. 졌어. 그냥 물에 들어가시오. 우리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지금 왜 이렇게 한다고? 너무 뻔해잖아. 저를 방출시킬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아니, 저를 방출시키고 싶어요. 준호 같은 팀에 있는 게 그림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준호 형 가고, 그러면. 준호 형 가고? 오케이. 준호 형이 3시간. 오케이. 100% 이겨. 오케이. 그래. 차라리 이겨. 이렇게. 우리는 하나! 우와! 준호! 팀이 아깝게 패했습니다. 우리 책임을 주고 사야도 가겠습니다. 아니 시도해서 먼저 그래도 잘했습니다. 진짜로. 우리 빠지기 싫었다고. 선생님 너무 정말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고를 수가 없는데. 야. 다음 미션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저희가. 김종민 씨랑 들어갔다. 아, 됐다. 와, 진짜 힘들어. 우리 서로 유도 못 봤어. 오늘 유도도 잘 나가. 아, 얘는
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벗어야 돼요. 벗어요. 빅픽처. 빅픽처, 빅픽처. 욕먹는다. 그게 리얼이에요. 남자, 남자야, 남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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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남자야. 오. 아니야. 부럽다, 이런 거. 자, 자, 남자, 남자. 몸이 저보다 더 좋아. 우리 서로 손잡고. 아, 무슨 꼬마곰 젤리 같아. 야, 갑시다. 벌크가 돼야죠. 야, 어디? 하나, 돌아가는 거북이. 야, 왜 이렇게 웃기냐? 야, 멋있다, 남자다. 남자다. 자, 망설이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자, 들어가자. 뭐야? 뭐야? 물 웅덩이가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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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예 물에 있네. 어? 이게 강이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뒤에 보이시는 하천은 송천천이라고 불립니다. 송천천. 특이하게도 송천천이 백사장을 가로질러서 바다와 만나는 곳입니다. 저희가 수많은 해수욕장을 다녀봤는데 이렇게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은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럼 물맛이, 물맛이 약간 저 그러면 진짜 짠맛은 아니고 맛소금 맛도 없고 살짝 짠맛 나네요. 살짝, 살짝. 그거 우리 실컷 먹어보겠네. 살짝. 이번 전지훈련 테스트 방법은 멱살 씨름입니다. 어? 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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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유도처럼 저기 위에서 이렇게 아, 해서. 그래서 우리 유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유도복을 지급하겠습니다. 상체와 상의만. 너무 꽝매가지고. 아유, 너무 꽝맸어. 아유, 이렇게 꽝맸어. 악력이 없어, 악력이. 아유. 아니라는 거. 큰 배 좀 합시다. 아유. 나한테 그래, 다들. 야, 어떻게 해야 돼? 힘없는 사람한테 그래. 집중! 집중! 자, 박수 세 번. 좋습니다. 조준현 선생의 소매 깃을 잡아가지고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합당한 보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제가 잡고 김준호 씨가 이렇게 끊는 거예요. 끊으시면 돼요, 끊으시면. 아, 이거 아, 너무 쉬운데? 아, 아 그러니까 아, 그게 안 되니까. 아, 안 이렇게 되니까. 무서운 게 됩니까? 형님! 아! 준호 입 냄새로 유명하거든요. 입 냄새 장난 아닌데요. 바다에 소독하지, 소독해. 땅에 담그고 와야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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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원래 여기서 야! 나를 원래 여기서 야! 방심했어. 아니 원래 저. 와. 와. 아. 짜증나. 짜증나. 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연인 같아. 이거 한 번쯤 놓치지 않아요. 와, 유도복이. 유도복이 더 이거 봐. 자, 그러면 다음 유도 유단자. 유단자. 유단자는 또 금방이지. 유단자인가? 어려울 것 같아. 좋다. 김장. 김장. 긴장하시라고요. 제대로 하라고. 네? 잡은 거야? 우리도 조심해야 돼. 여기는 진짜 와, 위험해. 날릴 수도 있어, 사람. 유도를 하셔서 요 대포 씨도. 헤이! 헤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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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게?
아니, 두 번 만에. 두 번 만에. 형제는 용감했다. 자, 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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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힘들다. 아이고,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네. 자, 손 한번 털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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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해 주세요, 이 친구. 진심 리스펙트. 아니, 근데. 리스펙트. 자,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저희가 오늘 최종 미션이 뭐죠? 조업이요. 조업이잖아요. 조업할 때도 그물을 끌어올리거나 박수를 끌어올리거나. 아, 다 기분 좋을 수 있었구나.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 뒤에 외나무 다리 보이시죠? 아, 도는 거야, 근데. 그 다리에 두 분씩 나란히 앉으셔가지고, 옷깃을 잡아서 빨리 빠뜨리는 거예요. 총 멤버가 6명이잖아요. 그래서 9전승이 있습니다. 자, 정확한 게임 시뮬을 위해서 우리 두 코치님께서 직접 한번 통에 올라가셔서 멱살 씨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말만 선생님이지, 정말. 1박 2일 진짜 살바라네요. 살바라네. 말짱입니다. 아니, 무슨 코치님이야. 시험맨이지. 시범맨, 시범맨. 진정한 시범맨인데요. 와, 우리 너무 힘든데요. 우리 너무 많이 샀어요. 어머. 어떻게 올라가, 저기를? 우린 못 올라가. 우리 어떻게. 나 처음이야. 야, 유도 선수도 못 올라가는데? 저게 뭐예요? 유도 선수도 못 올라가. 아니, 선수들이 원래 올라가지 않아?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게 뭐예요? 자, 잘 보세요. 한 손으로 멱살 시름하실 겁니다. 어우, 데칼코만이다. 자, 준비하시고. 이긴 거야. 다시 이긴 거네. 잠깐, 준호가 이겼어, 준현이가 이겼어. 준호 선생님 이겼어, 준현 선생님. 누가 이겼죠? 준호 선생님이 이겼습니다. 아, 춥죠? 이게 빠르게 끝난다. 자, 한 분씩 대결 상대 뽑아주세요. 자, 윤동구 씨. 윤동구 씨. 네, 차태현 씨. 윤동구 차태현. 자. 뭐 알지. 아, 당연하지. 와, 차가워. 우리는 이기면 또 해야 돼. 뭐 이제 이겼어. 아, 찝찝해. 아, 야, 신어. 어, 누구야? 동기 왜 저래? 흔들지 마. 추가로 하나 설명 더 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 경기 1등한테는 다음 훈련복 선택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아, 훈련복 선택 권한? 뭐길래 그래? 자, 준비하시고.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잘가라, 태연아. 잘가라, 태연아. 잘가라, 태연아. 태연이 형이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내가 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차태현 씨. 제 몸에 분명히 내가 형이가 먼저 단 것 같습니다. 차태현 씨 이겼습니다. 저는 이겼어요. 차태현 승리. 저 패배자예요. 난 패배자야. 차태현 씨. 자, 첫 번째 대결은 차태현 씨가 간발의 차로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훌륭하다.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우와.
차이가 어떻게 돼요? 유도는 원래 경기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헤비, 플러스, 헤비. 헤비급 때. 준영아, 네가 몇 킬로지? 74.5. 그럼 66킬로. 64.5면 거의 따당인데, 따당.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선수가 이게 멈춰. 감독님. 너무 따뜻해. 쟤는 뭐야? 쟤는 뭐야? 무슨 고래하고 멸치하고 싸우는 것 같아. 아예 말이 안 돼. 준비!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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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흔들어! 야, 쉽다, 쉽다! 안 돼! 야! 흔들어! 야, 쉽다, 쉽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너무 무거워서 안 돌아가. 데프콘씨 승리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오! 아! 아!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빠지기는 것 같아. 뭐야? 뭐한 거야? 끝났어요?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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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자, 주전승을 결정해야 되니까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 주전승. 자, 데프콘 씨 주전승 결승 올라가셨습니다. 차태현 씨. 아, 쉽게 먹자. 이득만 하자. 자, 제가 이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1등하시면 좋은 다음 게임 5점 부탁드립니다. 오, 야. 자, 준결승입니다. 오, 좋아! 에도 한번 시작하면 당근 거의 막내자는 거.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준비하시고! 오! 오! 좋은 옷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뭔데 옷이.
백구건 씨, 배지 두 개, 차태현 씨, 배지 한 개 드리겠습니다. 와, 대박이야. 의상 나와주세요. 몸짱 여행 세 번째 코스는 우와 예쁘네. 우와, 우와, 우와 진짜예요? 몸짱 여행의 종착지. 파도 봐봐, 저 파도 봐봐. 이번에 게임 어떻게 하나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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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를 잡았어. 아 진짜 아 짜증나.